나 같으면 구멍을 두개 파겠다. 이제는 드릴링 아주 잘 파요 우리나라도 그죠? 어디 가서 석유 유추선 뭐 이런 거 드릴링 기술이 좋아가지고 구멍을 두 개를 파면 구멍 두개 파서 하나에는 물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물. 물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뜨거운 바위가 있어요. 마그마까지는 안 가지만 깊이 파면 뜨거운 바위가 핫락이라 그래요. 뜨거운 바위에 물이 탁 닿으면 어떻게 피 하고 예? 이게 수증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수증기를 이쪽으로 받으면 지열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파면 돼요. 앞마당, 집, 한집 근로 앞마당 파면 되죠, 이제. 이 아이디어를 딱 보고 미래학자들이,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아이한테 달려가서 찾았어요. 찾아서, 너그 아이디어 팔아라. 그러니까 보니까 MIT 1학년짜리 학생이었대요. 아, 팔라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너 얼마 받으려 하니까 500불 받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처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올라와요? 김천의 기후변화 상황실 큰 포털에 제일 먼저 올라와요. 이거 미래학자들이 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EGS 테크놀로지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15평에 아주 땅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게 보이죠, 이게 그죠? 연통 1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집집마다 한 개씩 해놓으면 이게 밑에 핫락 뜨거운 바위가 사라집니까?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물 조금씩 넣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지열발전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년, 10년 후에 대부분 보편화되고 완벽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나와가지고 EGS 테크놀로지는 아주 큰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게 김천에 저희가 간 이유가 김천, 영주 이쪽에 봉화 이쪽이 지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뜨거운 바위가 올라와 있어요. 김천이 조금만 파면 그냥 뜨거운 바위가 나와요. 그래서 김천에 갔다 서해안은 한참 파야 됩니다. 서해안에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해수농업입니다. 해수농업. 바닷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이제 바닷물은 72%, 지구촌의 72%가 바닷물이죠. 그 바닷물 가지고 농사 지어요. 여기 보면 이게 쌀입니다, 쌀. 제가 텍사스에서 바닷물, 짠 물에서 자란 곡식, 특히 쌀밥을 먹어봤어요. 그럼 알랑미라 그러죠. 우리 이런 이야기하는 그 아주 긴, 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벼,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했던 새로운 이짠 물에 강한 통일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칼 하지스라고 26년간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해수농업합니다. Sea Agriculture Foundation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해수농업하는데 뭐 앞으로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가지, 도마도, 쌀, 보리, 밀다 이미 물에 짠 물에서 자라요. 수확량이 많지 않거나 아직까지 100%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 저희가 왜 목적이 뭐냐 하면 출산 장려 운동이 목적이에요. 제가 한국 수양 부모 협회를 합니다. 수양 딸, 수양 아들을 데려다가 키워요. 제가 외국인과 사실 결혼하고 8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해외에 우리나라 8만 명의 아이들이 입양 가고 있었습니다. 82년도. 그런데 그때 이미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82년도에 2800년 후는 사라진다라고 미래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급격하게 82년도부터 2.1 이하로 팍팍 떨어진 게 한국의 출산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외국에서는 소멸 국가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너 한국에서 왔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달려와서 제 머리카락 뽑아가요. 냄새 맡아보고 소멸 종족 1호니까 연구해야 된다고. 머리카락 뽑아. 제가 유엔 미래 포럼에서 출산 장려 운동 본부장이 됐습니다. 원해서 된게 아니고 너희 나라가 제일 먼저 사라지니까 네가 출산 장려 운동 본부장 해라. 아프리카 대표는 저희는 대표가 40명 각 국가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표는 너는 출산 조절 운동 본부장 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2300년에 거의 지금 제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2300년에 거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혹시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도 나와요. 2003년 되면 제로가 된다더라. 제가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저희가 발표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이고 50년 후, 50년 후, 50년 후, 150년 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300년이 되면 여자 3만 명, 남자 2만 명, 5만 명만 남아요. 2300년이 되면 거의 5만 명. 5만 명만 남아가지고 뭐 팔 게 있습니까? 인구 지금 4,900만이 그죠? 5만 명만 된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출산장려운동 미래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미래에 알고 봤더니 너희 나라가 사라지는 나라야. 사라지는 나라의 모델이야. 코리아 신드롬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이처럼 인구는 주는데 노인은 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가장 빨리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12명 낳았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 4명 낳았습니다. 제가 1명 낳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급격하게 12명에서 1명, 한 세대, 그죠? 예, 이렇게 줄어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54년에 걸려서 고령화 시대로 갔지만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1등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률도 1등에다가 이혼율도 1등에다가 에? 출산, 저출산도 1등하고 아무튼 노인용,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노인만 늘어나겠죠. 그렇죠?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노인들에게는 이 욕조를 없애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데. 욕조에 눕히면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해요. 노인들은. 죄송하죠. 이렇게 샤워 시스템으로 간다. 노인 시설이 굉장히 앞으로 고령화가,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을 가지려면 아동복지 하지 말고 노인복지 해야 된다. 그죠? 전부 고령화. 아동에 관한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아동에 관해서 내가 유치원, 유아원, 아동 무슨 가게 코너 만들려고 하시면 접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안 돼요. 고령 앞으로 노인, 노인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호주의 퀸즐랜드주입니다. 할아버지는 올려, 할머니는 내려, 그죠? 할머니가 와가지고 여기 앉다가 풍 빠져가지고 엉덩이, 노인들은 뭐가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어요. 엉덩이 부서져서 30년 정부가 매겨 살리니까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꽝꽝 묶어놔요. 못 올리게. 할아버지가 올리지 못하게 꽝꽝 묶어놔요.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다가와서 보시면 이게 지금 투명 카메라입니다. 투명 카메라. 이것도 고령화예요. 이제 노인들에게는 투명으로 전부 가져다 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사놓고 할머니가 오렌지 주스 타놓고 여기 사놓고 오렌지 주스 쫙 사놓고 또 오렌지 주스 사러 간다. 치매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만 살면, 그죠? 노인만, 노인 시대, 노인 왕국이 오면 전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노인 돌봄이